탄저의 방에는 상당히 탁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엄청나게 두껍고 잎이 바짝바짝 서 있고 뭐 과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콘이 굉장히 충실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여기 문경 가은읍 수위에 살고 있는 박윤배라고 그러고요. 사과 농사는 전체 뭐한 2,500평 정도 됩니다. 부사하고 홍농, 감홍 뭐 이런 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과는 그 동북칠호라고 옛날 부사입니다. 옛날 부사인데 아버님이 뭐근 20년간 농사 지으시다가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아버님 농사 지을 때 하고 지금 농사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 1.5배, 거의 2배 가까이 그 수확량을 냈습니다. 유황주산, 오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병해 관리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을 준것 같아요. 그 자격산 동턱에 있는 해발 500m에 있는 그 과원인데 굉장히 사과가 당도도 높고 맛있고 그다음에 과육도 아삭하고 지금 이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를 상당히 많이 달았는데 저희 방식으로 생산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3다이 뭐 4다이 이상 뭐그 정도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정도고 과수가 거의 뭐한 300개 이상 정도 달렸지 않나 싶습니다. 열한 두세 컨테이너 정도 그 정도는 생산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체가 한 700짝 정도 생산했습니다. 컨테이너 700짝 정도 생산을 했고 그렇게 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거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사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 방제 후에 그 오보기를 목면시비를 한번 했어요. 엠보싱이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잎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꽃눈도 내년 꽃눈도 벌써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전부 꽃이 굉장히 충실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내년 농사도 벌써 거의 준비가 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도 뭐이 정도면은 상당히 정형과고 굉장히 단단하고 바삭하고 당도 높고 아주 사과로서는 뭐 최고 품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복이 뭐 효능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 탄저억제가 상당히 잘된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복이 치고 난 뒤부터 이게 사과나무가 굉장히 깨끗하죠. 지금쯤이면은 이제 1차 갈반이 들어와가지고 예방이라든가 방제라든가 이런 거를 막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판인데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깨끗하고 잎이 튼튼하기 때문에 특히 노린재라든가 이런 충깊이 그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복일 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오복일 치고 난 이후로는 그 노린재 가해 피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혼용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복이가 상당히 강알칼이고 그다음에 농약은 뭐 산성으로 또뭐 유지해야 된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일반적인 약재는 이거를 그 혼용 시비해도 되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오복이만 별도로 따로 그 별도 시비도 합니다. 이 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용 시비도 하고 혼용 시비도 하고 상당히 뭐 많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코치를 권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 줄에 있어도 이렇게 반해둡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달고 여기도 달고 이거 다 따내야 될 사과들인데 저희는 다 답니다. 딱 키울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노린재가 뭐 거의 없습니다. 노린재 피해가. 그런 거를 조금 다른 농가분들도 그렇게 혼용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크레졸을 달아놓은 데에서는 그, 이 노린재 유인 트랩이 있어요. 그 페로몬 트랩. 페로몬 트랩을 이 근처에 갖다 놔도 페로몬 트랩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밭에 이제 수시로 이제 그
뽑기하고 유황하고 그 다음에 저 크레조를 같이 병행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홍로나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잎이 뭐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두껍고 잎이 바짝바짝 서 있고 뭐 과도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달았는데도 이거 전부 다 작년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잡화수들이 굉장히 다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달 수 있는 만큼 달았습니다. 가지가 찢어지지 않으면은 다 키울 자신입니다. 오보기를 시비하고 난 후에 가장 큰 효과는 비대, 그 다음에 이제 맛,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충해, 병해 이런 거 있으니까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보기가 상당히 좋다. 이 홍로가 탄력이 약한데 오보기를 그 시비하면서 이 저 방제를 하니까 탄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탄저 예방에는 상당히 탁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 비만 오면은 뭐 방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저가 만연해가지고 뭐 사과에 뭐 3분의 1을 뭐 버린다든가 이런 게 비일비재 했었는데 오보기 시비하고 나서는 거의 뭐 이 탄저가 또 생긴다 하더라도 번지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정도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과착과수도 뭐 다른 농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또 상당히 좀 생육 상태도 좋고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다른 농가분들이 뭐 냉해에 어떤 뭐 그런 피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우박 피해라든가 자연재해 피해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근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힘내시고 올해 뭐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 농사 생각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이래도 또 좀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